요거는 불멍을 하면서 생기는 잔수수로 요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고기 올려놓거나 하더라도 그을림이 생기거나 할 일이 거의 없어요. 목살이랑 삼겹살 같은 경우도 앞뒤 다 엄청 잘 익었죠? 엄청 잘 익었어요. 오븐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궁이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장작도 말려주면서 불멍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화로대예요. 화로대는 불멍에 최적화된 화로대가 있는 반면에 요리에 최적화된 화로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쯤이 있는데 무엇이 됐든지 간에 두 개를 다 만족시키기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장담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리에 최적화된 화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불멍 기능이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불멍도 괜찮아요. 수많은 화로대 중에 요리하기 가장 편했던 화로대. 그리고 불멍을 하면서 요리를 같이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불 막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다가 삼겹살이나 직화구이 같은 거 올리면 어떻게 되죠? 다 시커매지고 그을림 생겨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불멍이 끝나고 잔수수로 아니면 아예 숯으로 사용을 해서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불멍을 하면서 생기는 잔수수로 요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건데 영상을 보시면 정말 재밌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리도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불멍하면서요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오븐도 해서 할 수도 있고 정말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한 네다섯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멍을 하면서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점이 되게 좋아요. 이번에 1세대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2세대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제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생산 제품이고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사용 방법이 달라지는 그런 재미있는 화로대이긴 하거든요. 캠핑 요리에 진심이신 분들한테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언박싱 하면서 어떤 제품인지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요리를 하면서 어떻게 요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직접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가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목 장갑도 들어가 있고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키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부속품이 진짜 많거든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다리 펼쳐놔야 되는데 부품이 좀 많아서 그냥 다리는 안 펼치고 이 상태로 할게요. 조립식 제품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텐은 304 스텐에 1.5T짜리예요. 두껍게 들어가 있고 열변형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사용할 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부품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장작 받침대나 재받침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이게 있거든요. 살짝 벌려서 끼고 이렇게 조여주시면은 기본적인 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븐판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껴주시고요. 핫판에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안에서 오븐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음식 높이에 따라서 3단계까지 조절이 되거든요. 제일 하단으로 하면은 닭도 한 마리가 들어갑니다. 제가 좀 이따 닭 요리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장작을 여러 가지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장작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요. 이제 구멍이 있거든요. 요 밑으로 빠져요. 그럼 숯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사용을 하면은 그을림 없이 요 위에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장작을 이렇게 때울 뿐만 아니라 이제 요렇게 장작을 세워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뭐 가로로도 들어갑니다. 아니면 그냥 뭐 요렇게 사용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이게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이게 서로 다 호환이 돼요. 홈이 파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끼고 사용을 하면은 장작을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바람이 많이 불면은 사실 불멍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이렇게 끼면은 바람도 막아주면서 장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껴서 장작을 이렇게 올려놔도 돼요. 그 아궁이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올리면은 바람에 불도 안 날리고 이렇게 직화처럼도 해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장작을 이렇게 세워서 넣을 때 바람 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이렇게 껴도 돼요. 바람도 어느 정도 막아주겠죠. 근데 이거는 뭐 껴도 되고 안 껴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런데 정말 다양하게 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낄 수가 있고요. 고정이 잘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껴도 돼요. 이렇게 껴도 되고 꼬치구이 같은 걸 해 먹어도 되고 혹은 뭐 삼겹살 같은 거 구울 때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고 여기에 라면물 한 두 개 정도까지도 버텨진다고 하더라고요. 냄비가 숯이 많아서 불이 세다 하면은 높이 조절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불멍하면서 요 아래서는 고기를 구울 수가 있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그 전 버전을 사용을 해보니까 장작에 직화로 고기를 구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을림이 생기면서 음식이 시커매져요. 그래서 숯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면 또 불멍을 못하는데 이거는 장작으로 이쪽에서 불멍하면서 잔숯을 끌어다가 여기서 요리도 할 수가 있고 계속 놔두면 타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거치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거치가 가능해요. 음식하고 여기다가 음식 옮겨 놓거나 아니면 시에라 같은 거를 여기다 넣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쪽에 요게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뒤쪽에 또 이렇게 걸 수가 있거든요. 장작이 불먹을 수가 있잖아요. 불멍하면서 장작을 이렇게 쌓아 놓을 수가 있거든요. 장작도 말려주면서 불멍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일단은 불 지피고 요리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장점이 뭐냐면 불 붙이기 되게 쉬운 거예요. 비 오고 막 엄청 습할 때는 불 진짜 안 붙거든요. 종이컵에 식용유에 휴지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장작 세워놓으면 이쪽에서 불 되게 잘 붙거든요. 혹은 그냥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해가지고 식용유 넣고 휴지 넣어가지고 적신 다음에 불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쉽게 불을 붙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세로로 장작을 세워놓고 태우잖아요. 특이해요, 느낌이. 일반적인 화로대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불이 타거든요. 밑에다가 장작을 놓고 사용하면 또 다른 느낌이고요. 이게 구멍이 있어서 숯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런 숯짓개 같은 걸 이용해서 앞으로 끓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불멍을 하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숯을 밑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그때부터 요리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서 오븐 요리도 할 수 있고요. 숯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숯을 이렇게 끌어와서 펼쳐주시면 돼요. 고기 올려놓거나 하더라도 그을림이 생기거나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고등어 같은 것도 이렇게 꺼줘도 되고 아니면 삼겹살 같은 거 꺼먹어도 되고 오븐 요리로도 해도 되거든요. 삼겹살부터 먼저 꺼주도록 할게요. 이게 무게를 엄청 잘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혹여나 불이 약하다고 하면은 여기다 꼭 걸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고기가 타지 않고 정말 잘 익고 있어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오븐 요리를 할 건데 이 치킨 같은 경우는 한 50분 정도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멍하면서 넣어놓고 고구마는 한 25분 그리고 피자 같은 경우는 5분이면 된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데 기름 떨어져서 여기 묻는 거 싫으신 분들은 호일 까시면 돼요. 호일 불이 너무 세다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높여주세요. 이게 불멍하면서 하는 맛이 되게 재밌어요. 고등어가 엄청 잘 익었어요. 목살이랑 삼겹살 같은 경우도 앞뒤 다 엄청 잘 익었죠. 직화할 때 태워먹기 되게 쉬운데 이거는 이제 잔숯을 밑으로 끌어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 한 요리는 이렇게 맨 위에 올려놓거나 하면은 이제 잔열이 계속 올라오니까 따뜻하게 음식을 보관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껴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통닭이 됐는지 볼게요. 우와 얘가 탄 거는 여기 다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더 벌렸으면 되기는 한데 어쨌든 엄청 잘 익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보세요. 와 진짜 잘 익었다. 일단은 제가 이걸 먹고 나서 모드를 살짝 바꿔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촬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먹지를 못해서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일단은 먹고 나서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피자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 뜨거워요. 자 우와 여러분 이거 피자 한번 보세요. 진짜 잘 됐죠. 그리고 장작은 이렇게 세워도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세우면은 오븐으로 조금 더 강한 열을 주고 이 위에도 조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장작은 이렇게 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일단은 이 받침대를 껴서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장작을 이렇게 놓으려고 해요. 이렇게 넣어서 이 위에다가 큰 전골 냄비를 올려서 조리를 해보려고 해요. 아궁이 같은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작은 냄비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 올려놓고 요리를 해도 돼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받침대를 끼면은 큰 냄비도 올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잘 받쳐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만약에 요 꼭 가운데가 아니라 좀 옆으로 옮겨서 올리고 싶다 하면은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조리를 하고 한쪽으로는 장작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군고구마도 한 20분, 30분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넣어보고 기다리도록 할게요. 모드를 좀 바꿔줬어요. 윈드스크린 같은 여 측면 가드도 해줬는데, 측면 가드는 사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해요. 저는 왜 이런 모드로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이 부대찌개를 올릴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불로 직화하는 거는 냄비 밑에 시커멓게 그을리기 때문에 선호는 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냄비 사용하면은 그런 거 걱정 없이 캠핑에서 되게 간편하게 찌개 요리 같은 것도 해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용하고 버리면 되니까. 재밌어요. 제가 전에 있던 그 제니스 와로데 1세대도 되게 괜찮았는데 요거는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지금 고구마를 넣어 놨는데, 아, 이제 연기 나죠? 엄청 잘 익었어요. 지금 되게 다양한 요리를 하고 있거든요. 화로대 하나로 뭐 삼겹살도 하고 피자도 했고 치킨도 했고 지금 고구마까지, 그리고 냄비에 이렇게 부대찌개까지 먹고 있는데, 저는 일단 요거 먹고 와서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다양한 요리를 해봤어요. 전보다 오븐 성능도 훨씬 더 높아졌고 훨씬 더 다양한 요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기어들이 추가가 더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귀찮은 작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귀찮다가 아닙니다.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한 거지 이게 번잡스럽지는 않아요. 내가 그냥 사용하고 싶은 모드로 바깥 껴주기만 하면 정말 간편하거든요. 세로로 불이 위로 솟구치잖아요. 이 맛이 되게 좋아요. 저도 진짜 많은 화로대를 사용을 해봤지만 화로대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조리화로대로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냥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조리화로대에 좀 특화된 것들은 불멍하는데 별로고, 그리고 그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게 유일하다고 생각돼요. 장작으로 불하면서 요 밑에서 나오는 숯으로 다양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불멍하면서도 요 밑에 오븐을 통해서 뭐 피자나 뭐 치킨이나 아니면 군고구마 이런 것도 정말 간편하게 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캠핑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화로대가 될 거예요. 제니스 캠핑, 제니스 타워 화로대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게 평이 되게 좋았는데 그것보다 더 발전을 했죠. 요거는 전체적으로 완성도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요즘에 스텐 금액이 정말 많이 튀었는데 이 엄청난 부품을 만드셨더라고요. 옆에 가드부터 시작해서 뭐 끼는 거, 요 뒤에 가로 막는 거, 그 다음에 오븐용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재료가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 뭐 화목난로 정도의 그런 스텐이 더 들어가요. 249,000원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뭐 중국에서 제조된 게 아니라 국내 제작이거든요. 이번에 금액이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만큼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가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벤트가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 한 분 추첨을 통해서 요 제니스 캠핑의 화로대 한 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멍과 캠핑 요리를 같이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화로대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